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정신없습니다. 차에 앉자마자 바로 출발하네요. CLS 시승 중입니다. 영종도고요. 뉴 C클래스 시승하러 불러놓고는 CLS를 태우네요. C클래스는 그냥 공개만 한대요. 아, 옆에는 장진택 기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도 안 태워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친애하는 장진택 기자께서 제 파트너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아, 저도 아무도 안 타더라고요. 네, 노땅이라고. 노땅끼리. 예, 네, 와, 무슨 혼내는 것도 아닌데, 애들. 아, 왜 이렇게 무서워해. 장진택 기자가 노땅이면 안 되지. 제가 선배님밖에 없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이제. 영종도 한 바퀴 도는 약 40km 코스인데요. 우리 장 기자하고 같이 편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C클래스를 발표를 하는데 CLS와 E클래스 카브리올레를 타라 그러는데요. 카브리올레는 뭐 이제 해도 떨어질 것 같고 CLS 하나로 오늘 시승 그냥 편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포도 쿠페죠. 근데 이 뭐야 이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포도 쿠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가타부터 말들이 좀 있죠. 쿠페면 투도어지. 누가 또 뭔 소리지? 뭐죠 이거? 아, 본닛 열렸다. 뭐가 열렸어요? 본닛 열렸어요? 왜 열었어요? 내가 안 열었지. 그 달리다가 본닛 확 열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세 번째 차인데요. 본닛이 열렸다고 경고등이 돌아와서 본닛을 자꾸 닫고 갈게요. 본닛이 제대로 안 닫혀 있나 봐요. 이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선배님이랑 타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응? 죄송합니다. 이제 닫혔죠? 자, 뭐 닫혔겠죠? 거의 닫혀 있는데 뭐 센서가 안 눌린 듯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이죠. 근데 거기에 기능 4명이 타고 CLS 신형은 다 5인승이 됐죠. 5명이 타고 5명이 탈 수 있는 5인승 포도 쿠페로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요. 바람 소리가 꽤 들린다 싶은데 속도가 제법 올라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요.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이죠. 340마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딱 고성능을 즐기기에 딱 좋은 정도의 성능 아닐까 싶은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5초죠. 5초. 5초에 시속 100km를 끊는 걸로 옆에는 나와 있습니다. 달리는 힘 좋고요. 노면의 쿠션 잘 흡수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죠. 속도를 높이게 되면 136인가요?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5mm, 차고가 15mm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건 안 되나요? 높아지면 뭐? 높아지는 건 안 돼요? 이제 그 속도가 다시 회복이 되면 올라오고 아, 차고 높이 조절을 여기서 따로 할 수도 있고 아, 요거는 높아지는 게 있네요? 차고 높이를 따로 할 수도 있고 따로 조절을 하지 않아도 속도가 빨라지면 차고가 15mm 낮아집니다. 15mm 낮아지면 이미 딱지될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화려하죠. 옆에 우리 장진택 기자는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디자이너였는데 뭐 좋다고 기자한다고 때려치고 기자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인테리어 디자인 품평 한번 좀 해주시죠. 이게 1세대랑 2세대 이제 벌써 3세대잖아요. 3세대 모델이죠. 네, 3세대 CLS를 만들면서 CLS가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E클래스보다 좀 다른 맛을 내기 위한 차였잖아요. E클래스는 그냥 비즈니스 세단이고, 그렇지. 요거는 세단인데 쿠페 느낌이 강한 그런 세단으로 만들었는데, 많이 팔려고 만든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그 계속 만드는 게 체사성이 안 맞았는지, 3세대로 왔을 때는 이 대시보드 통째로 E클래스 것 같다 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이 문자 그 도어 트림이라든지 뭐 센터 터널, 그 다음에 대시보드 통째로 E클래스 거를 그대로 갖다 쓴 듯 합니다. 쓴 듯하고,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E클래스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 똑같이 만들면서 다른 거 쓰면은 좀 바보 같은 짓이고, 새로 디자인을 했다면은 좀 뭔가 다른 디자인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쓴 거면은 아마 그거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대로 써야지 또 맞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근데 1세대랑 2세대는 그때는 다른 거 썼잖아요. 플랫폼 공유를 하고 싶어도, 네. 뭐 여러 가지 제한으로 할 수 없었던, 네.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이런 플랫폼 공유의 문제, 장단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누구를 위한 플랫폼 공유냐 이거죠.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일단 차가 다르면 다른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다른 차니까. 다른 차니까 다른 맛이 나야 되는데, 일단 공유를 하면은 다른 맛이 다른 데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디자인 말고 다른 데서. 네. 어. 이 인테리어에 딱 타면은 겉을 안 보여주고 안에 딱 태우면 이게 E클래스인지 CLS인지 요 A필러 뭐 각도 같은 거 보고 알거나 뭐 요 정도지. 예, 뒷좌석 뭐 따로 E클래스 딱 앉으면 E클래스 타는 것 같아요. 디자인 말고는 예. 이 차만의 고유한 맛을 느끼기 힘들다. 네. 라는 게 바로 어떤 그 플랫폼 공유, 인테리어 공유의 어떤 부작용. 네. 그러면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메이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품들을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원가 절감 또는 개발 기간의 절감에 상당히 유리하죠. 결국 메이커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지금 CLS 뒷모습, 앞차의 뒷모습 보게 되는데, 리얼 앰프를 상당히 날카롭게 뺐네. 멋있나요, 저게? 별로 그렇게 저는, 저런, 라인이 썩 좋게 보이진 않는데, 근데 상당히 개성적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저런 라인이 사실 없잖아요? 저렇게 확 찌르는 라인은 디자이너들이 잘 안 써요. 차가 너무 좀 강해 보이고. 그렇지. 강해 보이고, 강해 보인다는 건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렇게 예각이라 그러죠? 예각. 예리한 각. 그러니까 90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예리한 각은 웬만하면 안 써요. 근데 요즘 차들 보면은 이 아반떼 같은 삼각반대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그 워낙 이제 디자인 모든 차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금기를 깨지 않고서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강하게 만들고 더 세게 만들고 더 개성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안 가던 데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 이제 금기를 하나씩 깨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한 그 금기를 깨는 것이 디자인적인, 미학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그런 금기를 허물어도 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과거의 금기 중에 여러 가지 금기들 중에 하나는 이런 단차 조절, 틈새 조절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디자인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충분히 아주 정교하게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금기도 조금씩 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공유를 해놓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자동차 회사조차고 공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잖아요. 실제로 공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동차 회사가 좋죠.
근데 이렇게 뭐 대시보드를 통째로 공유하는 정도의 이런 과감한 공유는 조금 좀 아쉽죠, 이거는. 이 정도까지 공유. 그러니까 뭐 이런 에어컨 송풍구 같은 거 공유하는 거는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째로 공유하면은 공유를 했으니까 더 정교하게 더 안 쓰던 재료 돈 듬뿍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또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딱히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LCD 너무 비싼 거 썼나 이거? 뭐 12.3인치 두 개. 네. 붙여서 했는데 상당히 선명한데 보기 좋죠. 아 근데 이게 해상도는 상당하네요. 아주 뭐 엄청 깨끗한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독일에서 개발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옆으로밖에 안 가나? 터치는 안 돼요? 터치는 안 되죠. 터치. 해상도는 좋은데 터치를 안 좋네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벤츠가 전통적으로 이런 터치 스크린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죠. 터치였어요. 왜 그러냐면 터치하느라고 운전자가 이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다. 터치 스크린이 터치하는 게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된다라는 게 벤츠의 주장인데 글쎄요. 뭐 터치는 방해도 이 컨트롤러는 방해가 안 된다라는 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충분히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직관적으로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적어도 한국 소비자들은 이 터치 스크린에 상당히 익숙한 운전자들일 텐데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봅니다. 여튼 이게 저 터치는 할 거예요, 얘네들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지. 자기들이 한번 이제 뱉어놓은 얘기에 대해서 책임지도 뭐 하여튼 뭐 일관성은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면 일관성은 있는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제 좀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행 성능 지금 아주 바쁘게 이어지는 시승이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 주행 성능은 이거 이 행사를 오전에도 또 똑같은 걸 했대요? 왜 이렇게 행사를 빠듯하게 잡아가지고 이걸? 뭐 오늘 행사가 여러 가지 섞였어요. C클래스 발표에 E클래스 CLS 시승에 또 올해 마지막 행사라고 저녁엔 뭐 송년회 비슷한 뭐 이런 파티까지 이제 섞여서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요즘에 마음이 바빠요 서로. 매체들도 하도 많고 그런 부분이 크죠. 아 시끄러. 딴 얘기 하지 마. 지금 노면에 굴곡을 따라서 다 하세요 뜨는 거. 노면에 굴곡을 따라서 차가 이제 출렁거리는 느낌인데 이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앞뒤로 멀티링크 서스펜션에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출렁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코 모드를 하고 있었네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가봅니다. 주행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그렇죠. 이제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엔진 사운드도 좀 톤이 달라지죠. 반응도 와우. 가속도 아주 빠른데요. 좀 대열에서 이탈해서 좀 가봅니다. 흰색이 제일 안 어울리는 차 같네요. 그쵸? 흰색은 이 차의 실루엣이 이게 둥글둥글하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차는 중간 톤 정도의 컬러를 사시는 게 제일 멋있게 나옵니다. 뒤가 좀 너무 밋밋하게 떨어져 버렸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제로백 한번 해보죠. 네? 하나, 둘, 셋. 오, 늘어지는 게. 계기판에서 시간 체크하면 되니까요. 아, 변속할 때 시트가 툭 몸을 쳐줍니다. 강한 토크 느낄 수 있는 거죠. 스포츠카를 탈 때 그런 재미로 하는데 이런 그 강한 가속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초 되면 거의 이제 일반적인 고성능 세단의 거의 하이엔드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넘어서면 이제 4초대, 3초대, 3, 4초대 제로백이라고 하면 거의 슈퍼카급
만열에 오른다고 봐야 될 테고요. 자,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디젤 엔진이라는 건 좀 아무래도 좀 깨름칙하죠.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근데 왜 다 디젤로 들어왔을까요, 얘네들이? 그러게. 그러니까 가솔린이 없고 지금 CLS도 다 400D, 3리터로 4리터급의 파워를 낸다는 400D 두 종류로 AMG 패키지 들어간 거랑 AMG 패키지 안 들어간 결국 거. 결국 같은 차고. 예. 네. 그리고 오늘 이 220D도 디젤. 그리고 C클래스도 디젤. 오늘 무슨 디젤로만 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했어요. 좀 어떤 면에서는 디젤을 뭐 다 털어내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유럽에서 안 팔리니까 우리나라로 다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디젤 라인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시대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모델을 섞거나 하이브리드거나 친환경 장비들을 같이 섞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세! 자, 1차 시선 끝났습니다. 아니, 네. 이거 벌써 교체예요? 예, 장진택 기자에게 핸들 넘기고 저는 이제 조수석으로 넘어갑니다. 아우, 덕분에 아주 최고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토다이어리에 또 장진택 기자님께서 또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옆에서 보조하도록 하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시승 코스 잡을 때 전략적으로 이 코스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예, 그 차에 유리한 코스. 그걸 잘하는 브랜드도 있고 잘 그냥 대충 잡는 브랜드도 있는데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게 맞는 거죠. 길과 노면 상태와 직선로 위주로 있는 게 고저차도 없고 와인딩도 드물고 한 길이 훨씬 차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바람 소리가 들린다 싶어서 봤을 때 속도가 꽤 높더라고. 네, 네. 근데 그러고 보면 바람 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클 수가 없지. 이제 쿠페 라인이니까 일단 공기장 면에서는 이게 유리하지. 공기장 개수가 0.28이라니까 네. 뭐 그렇게 요즘 최신이 0.26 밑으로 가는 차들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0.3 밑으로 내려갔다 하면 상당히 이제 우수한 공기장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벤츠의 그 디자인 책임자가 로버트 레스닉이라는 친구예요. 그 로버트 레스닉은 우리한테 친근한 스포티지를 디자인했던 친구예요. 스포티지랑 프라이드, 스포티지 R이죠. 스포티지 R. 우리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스포티지. 그거랑 프라이드. 우리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프라이드. 그거랑 뭐 옛날 폭스바겐 시로코도 이 친구가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의 자동차 디자이너 중에 이런 볼륨감을 제일 잘 긴장되게 잘 잡아내는 친구예요. 그거 지금 딱딱 보시면은 뭐 시로코, 뭐 스포티지알, 뭐 다 딱딱 오시는 느낌 있잖아요. 볼륨감 아주 팽팽하고 긴장되게 잘 잡는 거. 이 친구가 그런 걸 상당히 잘해요. 기아차 유럽에 있었어요. 그 네, 피터 슈라이어의 네. 후배.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차로 와라 해가지고 기아차에서 있다가 1년 반인가 2년인가 있었어요. 그러고 다시 벤츠로 갔다? 네, 그리고 이제 벤츠로 가서 디자인 디렉터가 디자인을 돼서 고든바그너 밑에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벤츠를 지금 어떻게 바꿔갈 거냐 그랬더니 그 S클래스 같은 거 뭐 드로핑 라인이라고 해서 가운데 캐릭터 라인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 역학 성능을 좋게 하고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차에 굴곡이 없고 그냥 둥글둥글한 그런 실루엣으로 가되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오브제에서 그 차의 성격을 나타낼 것이다. 딱 그러던 CLS가 나왔어요. 네. S클래스도 둥글둥글해진대요.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타보니까 어때요? 그냥 뭐 그냥 과자가 맛있어? 그냥 E클래스죠. 그냥 뭐 저는 예전 1세대 CLS는 E클래스답지 않았어요. 1세대 C클래스는
이 클라스랑은 다른 맛이었는데 지금 맛이 많이 비슷해졌어요. 시트 포지션도 시트 포지션도 1세대 C클라스는 더 낮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가장 밑으로 내려도 높아요. 좀 높지, 높은 감이 있지. 저는 오늘 시승한 이 CLS는 그냥 CLS라는 이름표를 붙인 E클래스다. 너무 혹평인가? E클래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껍데기만 CLS일 뿐. 그냥 껍데기만 CLS지. E클래스의 안에 뭐 맞아. 너무 공유한 것도 너무 많고 필링도 그냥 거의 E클래스고 제일 그 불만은 시트 포지션이 그냥 E클래스예요. 어정쩡하고. 예, 좀 스포츠 쿠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감이 있어요. 차체가 낮아서 그런가? 시트폰을 최대한 낮춰도 살짝 시트 좌석 위치가 좀 높은 그런 감이 있고요. 시트는 시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것도. E클래스 거. E클래스 거 그냥 가져왔어요. 오케이. 네. 자, 부메스트 오디오를 적용했는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오디오 짱. 아, 베이스 죽이는데 이거. 베이스가 단단하잖아요. 이건 비싼 돈 써야지 이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네. 소리가 그냥 꽉 차는데 베이스가 그냥. 아. 소리 오래 쓰면 또 유튜브 또 뭐 튕겨 나오고 그래. 잠깐 쓰고 말자고. 아 그래요? 그럼. 아 이게 소리 죽인다. 베이스가 그냥 뭐. 벤츠가 사랑하는 부메스터 오디오. 아, 제동. 아이고, 이런 시즌에서는 정말. 근데, 고속에서 딱 지탱하는 맛은 예.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이, 눌러서 쫙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은 약한 것 같아. 사륜이거든? 그냥 그래요. 그냥 E클래스예요. E클래스도 고속주행감이 상당히 좋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보다 더 고속주행감 좋게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냥 E클래스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E클래스보다 실용성만 떨어지는 차일 뿐이에요. 뭐. 좀 더 비싸고. 9,600만 원인가? 그렇죠. 2,400D를 사면 되잖아요. 2,400D. 그리고 요즘에 E클래스가 뭐 아재 차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E클래스도 멋있잖아요. 9,850만원이네. 이게? 어. 그럼 이. 야, 이 새끼야. 말을 하고 해야지, 씨. 근데 이게. 죽을라고, 씨. 그, 도로의 그립력이 상당히 좋네요. 아이씨. 어? 도로를 꽉 쥐고 들어가서. 아, 됐고, 씨. 선배 모시고 한다더니, 씨. 선배 연맥이는 거지, 지금. 아, 네, 저보다 선배님을 처음 태워봐가지고 제가 몰라봤습니다. 언제는 맘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만 시승하다가 같이 늙어나가는 처지 잘 해봅시다. 그냥 편집하면 그냥 나간다.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알았어.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제 오토다이어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도직입. 네. 뭐를 꼽으실래요? CLS만의 독창적인 개성. E클래스와 거의 뭐 똑같다? 아, 이거는 개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차인데 개성이 없이 뭘 개성차가 됐어요.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참 디자이너로서 이 부분 어떻게 봐 이거? 이 아주 날카로운 예각이 드러나 있는 챙. 예. 대시보드에. 예. 나 안전에 상당히 저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요거는 일단 요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거의 다 안전 규정 때문에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없지. 없는데. 네, 없는데 자율 규정으로 요런 거는 다 가이드라인으로 맞추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는 머리 박을 확률이 없는 부위예요.
전혀 없다라고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안전벨트 메고 있으면 여기로 머리가 올 그럼,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당연한데. 키가 엄청 큰 최소한... 무슨 뭐 그런 사람이면 올까? 보통 여기를 박죠? 갖다 박으면. 네, 여기를 박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박을 확률이 거의 없죠. 이 LCD가 뒤에 그 백라이트가 상당히 세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빛반사가 굳이... 돼도 잘 보여요. 굳이 햇볕 가리개를 저렇게 지붕을 크게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 예. 어쨌든 그 부분 정도. 이제는 이런 것도 다 없어도 돼요, 이제. 다 없어도 돼. 밋밋하게. 예. LCD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LG 제품입니다, LG 제품. 자, 그렇게 잠깐 사이에 시승 끝났습니다. 예, 끝난 거예요? 예. 이거는 거의 영업소 가가지고 시승해도 이거보다 더 오래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저 정리해서 올릴지 말지는 한번 편집해보고. 네. 자, 못 오실리시게 막 정신없이 옆에서 한 건데. 자, 지금까지 벤츠 CLS 400D 영종교에서 잠깐 탔습니다. 어, 저 잠깐. 뒤에 벤츠마크가 저 안에 아,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가 숨겨져 있네요. 오케이. 어... 자, 장... 와, 좀 괜히 없었다. 사랑하는 후배 장식택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